때가 다 보여요. 네, 좋습니다. 어머님,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어머님들이세요. 저희가 오늘 신야리 노래자랑을 준비했어요. 오늘 전문 노래자랑 방송하는 날이죠. 제가 멋지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야리 하면 노래자랑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신야리! 저기 카메라 밑에 있는 분들 전국 노래자랑처럼 신야리! 아, 좋습니다. 전국에 계신 신야리에 있는 기는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신야리 노래자랑 열심히 맡은 김동찬입니다. 박수주세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노래자랑 참가자분들을 저희가 아까 좀 모집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했어요. 지금 아직 자리가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노래하고 싶다 하신 분들 앞에 와서 신청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순이 형들 춤출 때, 노래할 때 저기 갔더니 노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주인공이니까 노래 잘하든 못하든 이런 데라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노래자랑 신청하신 분이 있으세요. 정택영씨 있으신가요? 나오세요. 네. 박수 주세요. 네. 네. 나오세요 선생님. 어우, 잘생겼네. 아까 아버님께서 제가 아까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어떻게 소개해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신야리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네. 아,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나도 양반을 지었는데. 신야리군산 정택이군산. 끝났나요? 네. 이, 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의 노래를 시계만을 준비했어요. 시계만을 아시죠? 저도 옆에서 같이 춤출 테니까 뒤에서 함께 하시면 돼요. 노래하시면서 자기가 노래 잘할 것 같다 싶으신 분 나오시고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나오셔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시작할까요?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네. 1년 반이 없는 거야.
어디 계십니까? 화장실 가셨어요? 원미수 선생님. 어우, 예, 이쁘세요. 네요. 자, 선글라스까지 준비했어요.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글라스까지 준비했어요. 어머니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개. 저 화성신 선생님께서 어머니입니다. 지금 다른 자세이고요. 이름은 바로 자세? 닉네임. 아니, 아, 닉네임. 아, 박서진입니다. 팩카페. 아, 팩카페시구나. 박수 주세요. 오늘 옷이 그 기차 가면 의자에 깎는 그 시트 있어요. 그 시트랑 똑같은 거 입고 왔고 오늘 특별히 노래 자랑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준비해 오신 건가요? 아, 그러세요? 아까 어머니께서 아, 나 영상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가 보면 나 큰일 나. 갇혔어요? 어디 계세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안 계시고 왜 도망갔지? 노래하는 거 싫어하시나 봐요. 그래,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엄마도 엄마 노래방 가고 싶은데 아빠가 에휴 옆에 내가 노래방 가서 노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지 그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아, 그렇죠, 그렇죠. 어머님 봐요, 어머님. 어머니 이리 와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자식 너무 많잖아요. 네, 박수로 주세요. 오늘 저희가 특별하게 오셨습니다. 네. 아니나 예색해라 할 건 없지만은 망가지고 싶어서 내가 망가지니까요. 아, 망가지니까요? 돌아가면 되는 거지. 남편분은 이런 거 알고 계신가? 절대로 모른다고 그러면 절대로 알고 왔는데 유튜브를 내가 없애버렸어요. 액정에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사시면 병 안 걸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노래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래 해주세요. 한번 여기 위에 올라가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가세요. 네, 최고의 가수 원미수 예전 단식.
신야리 노래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 발라드 할 때는 이렇게, 신나는 거는 이렇게, 아시겠죠 어머니? 자, 춤을 추고 싶은데 못 추겠다 그래서 불러주세요. 제가 앞에서 엄청 쳐드릴게요. 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아까 제가 아까 허리 돌리니까 어미 왜 그러시고 저 오늘 신나게 노실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 분 소개하겠습니다. 정병환 선생님 나오세요. 예, 소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주시고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정병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네, 뒤로 가시고요. 말씀하세요. 신하 초등학교 7회 졸업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위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네. 오늘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 올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 학교 교장님 선생님이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말씀하세요. 네, 노래를 어떤 거 부르실 겁니까? 무정한 사람. 자, 여러분들 무정한 사람 아시는 분들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자, 노래 주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개해요. 다 알아요. 아, 이거 다 알아도 몇 명 듣고 싶어 해요. 말씀하세요. 네, 신야리 이호 후보자입니다. 네, 어, 이쪽으로 오세요. 네. 우리 신야리
처음 와봤는데 정말 끼가 많으신 게 다른 데 지역 가면 저 밑에 지방은 어머님들이 흥 쉽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하세요. 근데 신야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앉으면서 할 거 다 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나 노래하고 싶은데 예, 정말 뒤에서 엄청 흥이 많으신다는 걸 느끼고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어머니 노래 부르실 게 어떤 것이죠? 안동역에서 나한테만 말했잖아요. 예. 자, 안동역에서 여러분들 함께 따라 불러주세요. 자 노래 주세요. 오빠 이번에는 신야리 이번에는 신야리입니다.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노래할 때 이 떠시길래 제가 떨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바이브레이션을 노래 잘하세요. 그 다음 분은 여러분들이 이 노래는 딱 들어보면 아시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대표로 불러주실 분이 있습니다. 김유순 선생님 나오세요. 네, 아까 우리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나오세요. 박수 잡아주세요. 또 무대 나오신다고 옷을 이쁘게 입으셨네. 네. 아까는 목도리 안 했는데 언제 또 목도리를 이렇게 매셨어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순입니다. 건강하세요. 네, 말씀해주세요. 아까 제가
어머님 노래하세요 하니까 아유 나 가사를 몰라. 근데 앞에 가사가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지원자 신청 많이 받으니까 앞에서 신청해 주시면 돼요. 네, 어머니 그러면 부르실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아니 어머니 나이가 요새 어떠시는데요? 묻지 마세요. 묻지를 마세요. 그건가요? 처음에? 네. 아, 그러면 우리 어머님의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어머님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가서 나와요 어머니. 노래 주세요.
날 길었네 한없이 적시는 내 눈부위에는 빗방울 떨어져 눈물이 되었나 한없이 내리네 한없이 접시는 내 눈 위에는 빗방울